16번.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 꼴 t가 이거의 그래프하고 만난 점의 개수를 ft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이렇게 이렇게 고를 y 꼴 t 요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자, 지금은 0이지. t가 음수지. t가 0보다 작지. 계속 0이에요. 0. 0이 되다가 갑자기 2가 됐거든요. 여기서 불연속이네. 그 다음에 4가 됐으니까 바뀌었거든요. 0에서 안 바뀌었네요. 0에서. 바뀌다가 계속 4가 되다가 또 4가, t가 4가 되는 순간 교점이 3개니까 또 바뀌어버리지. 2가 됐거든요. 그럼 4에서 바뀌었고 0에서 바뀌었네. 자, f1은 3이다. 1은 여기 있네, 여기. f1은 만난 점의 개수를 ft라 이랬거든. f1은 x, t 값이 1이 될 때는 3이 아니고 4가 되지. 틀렸고. 4 마이너스는 4로 가는데 4보다 조금이나 적으면 4개에서 만나니까 맞지. 그리고 4 플러스에서는 3개야, 2개야. 4에서는 3개야 되고. 그럼 2은 참, 맞는 말이고. 마이너스 1부터 8에서, 자,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올라가는 동안, 불연속점의 개수는 0에서 불연속, 4에서 불연속. 이해됐지? 또. 이거 연습 시험 쳤나 안 쳤나? 연습 안 쳤나? 오늘 연습 치고 가라. 예. 왜? 예. 아, 내일 그거 뒤에 하는 거 없어가지고. 내일 왜 없는데? 내일 그거 아니 그냥 한방 없어가지고 광복절 전날에 진짜 내가. 광복절에 시험 어디 가? 광복절에. 어.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있는지. 네? 왜 그런 식으로 있는지. 응. 고등부가 광복절이 있는 거야, 고등부가. 됐나, 그러면? 25번. 25. 그럼 내일 연속 치자. 오늘 그럼 2분 계속 치자. 네. 왜? 어? 미국에서 다 했잖아, 그래도. 알았다, 알았다. 내일 연속 치고. 자, 두 도시 A, B 사이에 같은 곳을 운행하는 두 기차가 있다. 두 기차는 각각 A, B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도시 B, A에 6시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할 때. 왜 B, A래 하는지.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보시오. 두 기차가 서로 만나는 곳은 두 도시 A, B의 중간 지점이다. 두 도시 A, B에서 같은 곳은 기차가 있는데, 10시 동시에 출발해요. 아, A, B가 B, A에요. A가 먼저 도착했다, 그 말이네. A, B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두 기차가 동시에 B, A에 오후 6시에 동시에 도착했다. 그럼 A하고 B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돌아가지고 원래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A가
A는 이렇게 돌아서 B에 도착했고 B는 이렇게 돌아서 A에 도착했고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만나는 것은 도착도 동시에 했네, 도착도. 그러면 서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중간이 되는 거죠. A 도시하고 두 도시 A, B 도시. 하나는 여기서 출발하고 하나는 여기서 출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착했고, 이런 말이에요. 가다가 중간에 어딘가는 만났겠지요. 중간 지점. 두 기차가 서로 만나는 시각은 오후 2시다. 이건 아니지. 딱 뭐 시간 정해진 건 아니겠지. 왜냐면 이 기차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확 빨리 갔을 수도 있고. 이 기차는 처음에 확 빨리 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가, 뭐 중간에 만나는 지점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꼭 두, 그 사이에서 2시에서 만난다. 이런 뜻은 아니야. 두 기차가 만나는 곳은 A, B 사이의 어느 한 곳이다. 이것도 틀렸지. 기억도 틀렸지. 중간 지점이 아니고 사이에서 만나는 거야. 어디에? 사이에서. 사이에서 어느 한 곳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것이 요게 참 돼요. 됐나? 이제 더 없어? 없나? 이거는 잘했네. 평균 변화율.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평균 변화율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X 증가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B-A가 되고 Y 증가량은 FB에서 FA.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FB에서 FA를 빼면 여기. 그게 이거예요.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게 됩니다.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때 B-A를 델타 X라고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B-A를 델타 X다. 이렇게 보면 요 B라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가 됩니다. B라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델타 X 분은 FB 자리에 요걸 한 거야.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같은 말이다. 그죠?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 뜻은 X좌표가 A인 점과 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렇겠지. 기울기야. 변화율은. 변화율은 기울기. 자, 그런데 요 B를 A로 한없이 접근했습니다. 자, 리미터. B를 A로 한없이 접근했을 때 이 값을 F'A다 이렇게 쓴다. 그렇죠? A에서의 미분 계수다. 이렇게. B를 A로 한없이 접근했을 때. 그럼 요 점이 바로 옆으로 왔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거는 요 점 X좌표가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요 접선의 기울기.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A다. B가 A로 한없이 다가간다는 말은 요 델타 X가 0이 된다는 말이지. 요식에서 리미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거나 같은 말이야. 근데 그 델타 X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쓰자 했나? H로 요렇게 쓰자 했지. 이제? H로 쓰자. 자, 그게 미분 계수고. 그 다음 미분 가능성. 그 다음 연속.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그래서 미분 가능 이런 말이 주어지면 항상 연속 이게 따라다닐 때다. 하지만 연속이라서 미분 가능은 아니랬지. 뾰족 이런 건 다 미분 안 됐잖아. 그죠? 연속이라서 미분은 아니야. F'A의 값이 존재할 때 그럼 F'A는 뭔데? 이건 극한이야. 극한.
B가 A로 한없이 접근할 때의 극화, AT가 0으로 갈 때의 극화. 극화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함수에 따라서. 그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는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우리 많이 했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다 넘어가지. 그 다음. 도함수. 자, 도함수는 a든 것이 x로 그냥 이렇게 바뀐 거라 했지. 임의의 값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걸 우리는 도함수라 했어, 도함수. 임의의 x. 자, 그 도함수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f'x.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자, 그거를 y는 되실 때 그 y'.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이해해. dy, dx. 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의미가 그런 의미야. 요렇게 생긴 식을 x에 대해서 지금은 y를 x로 미분하시오 y를 x로 요거를 어떻게 또 쓰느냐면 x로 뭘 할 때 x로 미분하시오 그런 뜻이 요 말은 뭐를 요 식을 그게 요거 요거는 같은 말이야. d dx 하면 미분하라 이 말이야. 너를 옆에 붙은 요식. 옆에 붙은 요식. 됐죠? 이걸 읽어도 dx 분의 dy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dy dx 이렇게 읽어. dx 분의 dy 이렇게 하지 말고 dy dx. dy. 너를 dx. 요거를 x로 미분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미분한다 라고 하고 도함수 공식은 요거 하나만 잘 정리하면 된다 이제 x의 n승을 미분하면 nx의 n-1이다 x의 n승을 미분하면 nx의 n-1이다 자, 상수는 미분하면 다 0이 된다 이제 상수는 상수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끄면 다 x가 평행한 상태잖아 그래서 미분계수가 항상 0이야 y 정분이 항상 0이라는 그런 의미지. 자, 이제 미분하는데, x의 n승을 미분하는 식만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cfx. 상수 c가 곱해진 식이지. 상수 c가 곱해진 식이야. 그러면, fx를 미분한 그런 상태에서 상수 c를 곱하면 된다. fx를 미분한 식에서 상수 c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되거든요. 자, 거기다 예를 들어서 5를 이렇게 곱해있어. 그럼 5는 그대로 곱해진 상태로 3x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15x의 제곱. 이게 이제 미분합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뺄 때, 두 식을 더하거나 뺄 때는 각각의 식을 미분한 상태에서 더하거나 빼주면 돼. x 세제곱 더하기 x, 이거 미분하라 하면 요 각각을 미분한다. 3x 제곱, 2x.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더해져 있으면 더해주고 빼져 있으면 빼면 된다. 그 다음 꽃미분. 자, 꽃미분은 세 개짜리 봐. 첫 번째 식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했지. 두 번째 식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곱했지. 세 번째 식을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곱했지. 두 개의 수도 마찬가지겠네. 첫 번째 식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 번째 식 미분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할 게 이제 꽃미분은 요 두 개짜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개짜리는 특별히 조금 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생각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요런 거하고 똑같이 표현하면 되는데 주로 우리가 두 개짜리를 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참고해놓은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됐지.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x의 n 빼기 1승. 이렇게 했죠. 그런데 x가 아니고 이게 fx야. 요거의 n제곱을 미분하면 똑같아. n, fx의 n-1승. 그냥 x가 fx로 바뀐 거니까.
m, fx, m-인데 x가 아니고 fx일 때는 요 fx를 미분한, 즉 속미분한다 했죠. 요거를 그 미분한 부분을 곱해준다. 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 요거의 5제곱을 미분하셔야 돼요. x의 5승을 미분하면 5x의 4승 이렇게 돼요. 요거 미분하라면 5 fx의 4승 요까지는 똑같아 모양이 똑같은데 x가 아니고 fx네. 자, 그게 x가 아니고 fx일 때는 요거를 미분한 2x 플러스 1을 더 곱해주면 된다. 됐죠? 그게 합성함수의 미분이래. 합성함수의 미분. 자,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에 대하여. x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5다. x 값이 1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럼 요게 우리 공식에서 요게 a고 요게 b다. 이 말이지. 1에서 a까지 변할 때. 그럼 a-1분의 fa 빼기 fa. 요거를 평균 변화율. 요거를 구했더니 그게 5가 되더라. 평균 변화율이 5더라. 1부터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5더라. 자,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a-1분의 fa, a 세제곱 2a 플러스 f1, 1-2 플러스 자,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5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 근 구하라. 1보다 큰 것만. 1부터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요게 a고 요게 b라는 거야. 그럼 b에서 a를 빼면 h. 자, fb 1 플러스 h의 제곱 fx가 x제곱이니까 빼기 f1 이게 3이더라. 자, 여기서 0보다 큰 h 구하라. 네, 52번. 0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자, 요 A, B, 요 직선은 기울기가 2가 돼. 요 직선은 기울기. 그럼 0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함수 F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축은 X 이꼴. 0부터 2까지. 응? 직선 AB의 길이야. 이건 뭐 문제가 이상한데. X좌표가 0인 점과 X좌표가 2인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요게 길이가 2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요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가 a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을 때. 자, 그럼 요런 2차 함수는 대지축이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그 대충 요 정도 됩니다. 요거의 기울기야. 그 기울기랑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같을 때 요 A가 얼마인가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요 식이 몇 차식일 때 2차식입니다. 자, 그 때는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 요점과 요점의 중점 즉 2분의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합니다. 2차식에서는 그게 중점이 되죠. 2차식에서는 알아두면 좋다. 몰라도 관계없다.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알아두면 좋겠지. 2차 함수는 중점이다. 자, 그럼 이제 그거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평균 변화는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4 여기 4 집어넣은 거
F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찍어. 요거를 계산을 다 해줘야 되겠다. 해주면 요거 미분해서 X가 A일 때. 그러면 2A 마이너스가 돼. 2A 마이너스. 요 방정식 하나 풀어. 계산을 그래 하면 되겠지. 하면 보게 돼. A는 2분의 3 이렇게. 54번. 함수 fx에 대해서. x 값이 1부터 k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예요. 그러면 k-1분의 k3승-1 빼기 1 빼기 이런 0이니까요. 요 평균 변화율과 루트 7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요거 미분하면 3x 제곱인데 x가 루트 7이니까 3, 7, 20. 요거 두 개가 같게 되는 또 1보다 큰 k를 구하시오. 됐죠? 여기는 특별할 거 없다. 그 다음 f'a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요거를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르고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부르고 요 미분계수에서는 자 h가 0으로 가면 요거 0으로 가니까 요것도 a고 요것도 a지 그러면 그게 f'a a는 그렇게 찾으면 돼 h를 요렇게 보는 극한을 보내주면 요것도 a고 요 그럼 a 근처에서의 1이냐 그거를 f'a다 그 a는 그렇게 찾고 그 다음에 h라는 게 뭔 의미냐면 요거 두 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면서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똑같으면서 0으로 가게 될 때 h를 0으로 보내면 f'a가 된다 자, 이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또 f'a는 x를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것도 기억나지?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것도 f'a다 이렇게 사실은 b가 a로 갈 때 이 식이었는데 그 b를 x로 바꿔놓은 거야 b가 a로 갈 때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런 식에서 지금 F2 플러스 H가 있으면 빼기 F2가 있어야 돼. 그럼 더하기 F2.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이 요 부분은. 그 다음에 빼기 원래 있던 식 F의 E-H.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자, 3분의 1은 빼놓자. 이렇게. 3H 할 때 3분의 1은. 그럼 h분의 f의 e 플러스 h 빼기 f 그다음 요 부분은 요거 두 개를 바꿀 거예요 빼기 h분의 f의 e 마이너스 h 빼기 f 자 거기서 요 h를 지금 0으로 가고 있고 앞에 곱해진 3은 이렇게 고정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요 h가 똑같으면서 h를 0으로 가면 2가 되니까 요건 f'2가 돼. 요거에 대한 극한은 f'. 요거는 마이너스 h네.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h가 되면서 같이 마이너스로 곱해지면 요렇게 돼서 요 부분이 마찬가지로 f'입니다. 자, 그거에 3분의 1, 요게 돼. 요 값은 요렇게 있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요렇게 하는 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서술형 나오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있지. 자, 그렇게 해두고, 자, 실제로 우리가 서술형 아닌 형태에서 풀 때는 항상 요 모양 보는 거야. b-a번호 fb-fa. 요 모양을 잘 보면. 자, 그래서 리미터 b를 a로 하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보면 요 맛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B에서 A를 뺏는 게 요 분모야. B에서 A를 뺏는 그게 반드시 분모에 있어야 돼. 그래, 이 식이 그대로 똑같은. 그러면서 분모가 0으로 간다, 요 말이에요. 요 말 뜻이.
분모가 0으로 간다 이 말이야. B에서 A를 뺏는 게 분모에 있는데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요게 미분 가능한 식이 돼 있어야 돼. 자, 고를 때는 항상 누가 성립하느냐 하면 여기서 요거 뺏는 거 EH지. 그 EH가 이렇게 분모에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0으로 보내야 돼, 분모를. 자, 분모가 0으로 간다, 그지? H가 0으로 갈 때 하면 분모가 0으로 간다. 근데 원래는 3이었잖아. 그 분자 2를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약분하고 해서 분모가 3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자, H를 요거 0으로 가게 되면 둘 다 2가 되네. F'이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바로 딱 풀 수 있도록. 요렇게 아까 같이 자꾸 그렇게 고치는 식. 하나 놓고, 그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풀도록 자꾸 연습을 해요. 미분 가능할 때는 항상 성립이야.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식은 그렇게 쓰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 돼, 나중에. 다음 함수 fx. 역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f'1이 3이라 입니다. 그럼 요게 kh니까 요것도 kh가 돼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0으로 가야 돼. 요 부분이 0으로 가야 돼. k를 분모에 곱했기 때문에 분자도 곱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k이고 요거는 f'1이 되고 그 값이 6이 됐다. 자, f'1이 3이네. 그럼 요 k값은 2가 됩니다. 자, 빼면 5h네. 그럼 요게 5가 돼야 돼. 같이 5를 곱해놓으면 요까지가 f'a. 곱하기 5가 더 있으니까 5 f'a. 그 다음에 빼야 된다, 이제. 요렇게 빼서. 빼면 어떻게 돼? f의 a 플러스 3h에서 F에 A 플러스 H 제곱이 있으면 분모는 여기에서 요식에서 요식을 빼라고 했다. 그럼 3H 마이너스 요게 있어야 돼. 그런데 3H 마이너스 H 제곱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H만 있었다. 그럼 요렇게 약분 H 하면 똑같이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됐다. H가 0으로 할 때 요놈이 역시 0으로 가네. 이게 0으로 안 가면 안 돼.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B 빼기 A 부분이. 이제는 여기서 요거 뺏는 게 그대로 분모에 있는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H 요걸 0으로 보내니까 둘 다 A네, A. 그럼 이까지에 대한 극한이 F'A가 됩니다. 요건 H 약분되네. 0분의 0인데 H가 약분이네. 약분하면 3-H인데 H 요걸 0으로 가니까 그거는 3이 돼. 그래서 3 F'A. 이제 요렇게 생긴 식. 요런 상태의 극한. 이것도 봐. 요게 b 빼기 a지. 그럼 fx의 세제곱 빼기 f1 요렇게 돼 있으면 분모는 x 세제곱 빼기 요렇게 돼 있어.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뭘 우리가 붙였던 거 없애고 원래 있던 식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헷갈리면. 자, 거기서 리미터 x를 1로 가게 되면 여기 1로 가게 되면 x를 1로 가게 되면 둘 다 1이네. 1. 그 말은 이 식은 f'1이란 말이야. 이건 이렇게 약분되네. 약분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를 1로 가게 되면 이건 3이네. 그래서 3 f'1. 이제 이런 건 다 하겠지. 많이 연습했잖아, 그냥. 그래? F'3이네, 이거. 그게 1이야. 이때, 자, 요거를 빼면 3H니까 이게 3이 되고, 이게 3이 되면서 요 부분이 F'3이 돼. 그럼 곱하기 3 구하라. 요식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긴 식은 아까는 고치기가 쉬웠지. 아까 전에는 고치기가 쉬웠어. 그래도 이거는 좀 고치기가 안 쉬워.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잘 정리해봐라. x가 1로 간다, 그지? 그런데 분모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분자 부분이 뭐가 오면 좋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오면 좋은 게 fx에서 f, 이게 제일 기본이야. 여기 오는 식이. 그럼 이게 바로 f'1이네. fx제곱 빼기 1. 이거야. 그럼 x제곱 빼기 1이니까 분모를 x제곱 빼기 1로 만들 수가 있지. 요런 게 있어요. 분모가 요런 형태 모양이면 위에 있는 분자식이 요런 식이에요. 자, 분자가 요렇게 돼야 돼. 그래도 0분의 0 되는 그 0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분자 부분 요런 식, 이런 식들이, 이런 모양들이 분자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 식에 대한, 분모가 일단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극한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할 수 있다. 모양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 분모가 x 빼기 1이니까 요 식을 잘 봐, 이제. 내가 요 x 제곱을 활용, f 이런 상수니까, f는 그냥 3이야, 3. 요 상수니까 필요, 요 x 제곱을 활용하려면 x 제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건 항상 요거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분모하고 대역을 지르는 거야. 그리고 f 이런, 그냥 바로 3 쓸게, f 이런. 그럼 요 마이너스 3이 더 붙어 있으니까, 아, 그냥 f 1로 하자. 마이너스 f1 플러스 f1, 그러면 현재까지가 뭐하고 똑같냐면 x제곱 f1 요거랑 같은 말이야, 이제 현재까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fx제곱,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전개시키 버리면 이 식이죠. 자, 이 식을 어떻게 만든지 잘 이해되어야 되고, 나는 지금은 요거를 기준으로 x제곱을, 나는 요 fx제곱을 기준으로 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fx제곱 요거를 기준으로 보려면 분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분모. 자, 이 식이. 그러면 분모하고 바로 딱 대응을 하죠. 자, 그런데, 원래 있던 식은 마이너스 F다, 그죠? 마이너스 F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네. 마이너스 FX 되고, 그게 요거예요, 요거. 뒤에 거. 그럼 1 플러스 F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F1 하면 똑같지. 그리고 원래 살아있는 X제곱 F1. X제곱 F1. 요렇게 해버리면 나는 요걸 기준으로 모양을 만들어도 돼.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도 되고,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도 돼.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 요렇게.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요 x 빼기 1하고 다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 x 빼기. 자, 먼저 요 식은, 요 부분은 요게 약분이 되면서 x 플러스 1이니까 2f1. 요거 극한은. 지금 x가 1로 가니까. 자, 요 식은, 앞에 요거 요거 분은 요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fx 제곱 빼기 f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지. 그리고 분모에 x 빼기. 근데 요렇게 돼 있으면 분모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여기도 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서 요거 약분해 버리면 원래하고 똑같은 식이 되지. 요까지가 f 프라임이지. x가 1로 가게 되면 요건 2가 되네. 2f 프라임 1. 2f 요만큼이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까지는 금방 했던 요거하고 같은 모양이지. 똑같이 고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x제곱을 묶어버리면, 아, f1을 묶어버리면 요식에서는 f1을 묶어줘봐. 그러면 x제곱 빼기 1 분모가 x 빼기 1, 그게 요까지 요식입니다. 어느 쪽을 맞춰도 관계없다 해도 미분 계수, 즉 극한이 존재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극한이 존재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더라.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서술형 형태가 아니더라. 자, 아닐 것 같으면 우리가 뭘 쓴다 했나, 이렇게. 0분의 0꼴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 편하다 했지. 분모 분자를 미분해 버리는 거예요. F 이런 분자. f1은 3이니까 바로 3이면 3x제곱이죠. 3x제곱 빼기 fx 이런 거 같은 말이 지금.
자, 분모를 미분하면 1. 자, 분자를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fx 제곱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 제곱. 자, x가 아니고 x 제곱이지. 그러면 그 속미분만 더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x가 1 집어넣어버리면 6 마이너스 2f 프라임 1 여기다 f 프라임 1은 여기 있으니까 1 여기 집어넣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 때는 로피탈 정리를 자꾸 활용을 해. 이상하게 생겨 있으면, 이상하게 생겼다 싶으면 그냥 로피탈을 써버리면 돼. 지금 자꾸 앞에 거 설명한 이유는 서술형 때문에 그런 거라. 중간고사 때는 항상 서술형 써야 되니까 서술형이 앞에는 1학기 부분은 항상 서술형을 잘 보면서 해야 돼. 일단은 0분의 0이네. 0분의 0인데 분모도 이상하게 생겨서 0, 분자도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 일단. 그런데 이건 둘 다 뭐 하는 형태야? 둘 다 유리하는 형태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둘 다 유리하를 해. 그 분모 먼저 유리하부터 시켜버리자. x 빼기 1. 분자도 유리하 먼저 시켜버리자. fx 빼기 9. 자, 분모가 유리하 할 때 곱한 게 분자도 같이 곱해야 되니까 분자 여기에도 곱해줘야 돼. 자, 분자 유리하 하면서 곱했던 그 부분을 분모도 같이 곱해줘야 돼. 자, x가 1로 갈게. 요 구라는 것은, 구라는 것은 f1이야. 요 구라는 것은 f1과 같은 말이지, 여기. 그래서 요게 f'1이 됩니다. f'1이 되고. 자, 이제 x가 1로 가면 f1은 9니까 요거 루트 하면 3. 3 더하기 3. 분모 6이 되고. x가 1로 가니까 1 더하기 1. 분자는 여기 2가 됩니다. 그럼 f'1 또 여기 6이니까 요 전체 답은 이렇게. 유리하는 0 되는 거는 유리해지는 거야. 요거 0이 되기 때문에 분모도 유리해야 되고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유리해야 돼. 분모도 유리하고 분자도 유리해야 된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서술형이 많이 나오니까 서술형 풀이로 반드시 정리해야 되나? 여기는 항상 요거부터 먼저 봐야 돼. 자, 지금 함수가 뭔지 모르고 있지. 함수를 모르면 2분에서는 다 정의로 접근한다 생각합니다. 함수가 뭔지를 모를 때. 그럼 f'2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의 2 플러스 h 빼기 f2, 요게 f'입니다. 2에서의 2분계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그럼 리미터 h가 0, 0으로 갈 때 h분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야. 지금 f2 플러스 h 하는 거는 이 식에 의해서 f2 더하기 fh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f2 플러스 h. 자, 거기서 빼기 f2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하고 나니까 F2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H가 0으로 갈 때 H분호 FH 빼기 1 이렇게. 요거의 극한이 1이다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요게 주어진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건 요 식이 주어진 거예요. 아, 요렇게 생긴 식은 극한이 1이다 이 말이지. 요렇게 생긴 식은 극한이 1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럴 때 뭘 구하라 했냐면 f'1을 구하라 했지. 자, 역시 정의로 접근하라 했다.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자, 다시 이 식도 마찬가지. h분호 이 식을 요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거 똑같이. 그럼 f의 1 더하기 f의 h 빼기 1 이렇게. 자, 그러면서 빼기 f1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이 역시 정리돼서 그러면 요것만 남아요. 요 식이 바로 요 식이네.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1이다.
됐지? 자, 요렇게 하는 거를 반드시 연습해야 돼. 연습해 놔놓고. 그 다음에 이게, 서슬링이 아닐 때는 빨리 푸는 걸 알면 좋아. 빨리 푸는 거. 자, 빨리 푸는 거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요 말이 있기 때문에, X를 아무수나 대도 돼. X를 상수로 취급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변수는 Y만 변수지. 변수는 Y만 변수야. 그럼 이 식을 내가 Y로 양변을 미분해 버린다.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미분할 수 있지. 좌변은 F'X 더하기 Y. 자, 요거 설명합니다. 요거. 자, FX를 미분하면 돼. F'X. F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F'X 플러스. 근데 X가 아니지, 요게. X가 아니고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와 있잖아. 그럼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1이네. 그 성미분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생겨요. 요 말이. 지금 Y 플러스 상수 이 말이잖아. F에 Y로 미분한 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성미분 해봤자 1.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X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미분해버리면 0이잖아요. F'Y 이렇게 됩니다. 양변은 X를 상수다라고 취급하고 양변을 Y로 미분해 줍니다. 자, 조건에 F'2가 1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그럼 지금 우리가 변수를 보고 있는 Y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F'X 플러스 2, Y에 2 집어넣었다. 그럼 요게 F'2가 되는데 그게 문제에서 1이라 했잖아. F'X 플러스 X에 아무소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게 되면 미분 계수가 1이네, 1. 미분 계수는 요 x 값에 관계없다 그죠? x가 1이도 2를 넣어도 그럼 f'1은 x가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넣더라도 상수예요. 1이 된다. 그럼 요렇게 하면 바로 끝나버려요. 자, 한개 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f'0이 3이다 이렇게. 역시 f'0을 먼저 정의에 따라서 풀어줄 거야. f'0은 리미터 h를 0으로 갈때 h분호 f에 0 플러스 h 빼기 f0 요게 f'0이다. 자, 분자를 정리한다. H분호. 자, 요 부분을 요식에서 풀어주는 거 이렇게. F0 플러스 H는 F0 플러스 FH. 자, 빼기 F0. 빼기 F0. 그럼 F0은 이렇게 날라가 버려. H분호 FH에 대한 극한이 3이다. 요 말이야. 요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요럴 때 요거를 구하라. 그럼 F'1은 리미터 h가 0으로 갈때 h분호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돼. 자, 1 플러스 h라는 것은 f1 더하기 fh. 자, 거기서 f1을 빼줘야 되네. 역시 약분되네. 요거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래요, 3이. 됐죠? 자, 그거를 이제 x를 상수다라고 취급하고 바로 풀어야 했다. x를 상수다라고 취급하고 바로 풀면 f'x 더하기 y. 자, x는 상수니까 fx는 미분해 버리면 0. 이 숫자니까 f'y 이렇게. 자, y에 0을 넣어야 되겠지. f'0을 알고 있기 때문에 y 0을 넣으면 f'x는 f'x인데 f'x가 바로 상수가 되거든요. 즉 도함수가 상수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값이든 간에 미분계수는 3이 되겠지.
자, 67번 자 시작.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럴 때 f'0이 3이기 때문에 f'0은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돼. 자, f의 0 플러스 h는 f0 fh 빼기 0h 0이다 그죠? 자, 거기서 빼기 f0 이렇게 h분호 fh에 대한 극한이 3이다 이게 문제죠. 자, 거기서 f'2a를 구하면 이게 7이 됐지. 자, f'2a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호 f의 2a 플러스 h 빼기 f 2a 이렇게 됩니다. a가 2a다 이렇게 됩니다. 0으로 갈 때 h분호 자, 이 부분은 f의 2a 더하기 f의 h 자, 빼기 2AH. 거기서 F0을 이렇게 빼라고. 아, F0이 아니라 F2A를 빼라. 그럼 F2A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자, 요 부분은 H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H하고 극한하고 관계없네. 2A가 됩니다. 요것을 구했더니 그게 7이었다 이 말이야. 요게 7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거에 대한 극한이 위에서 3이라고 써진 거예요. 요게 3이라는 거죠. 그럼 3 마이너스 2a가 7이다 이 말이야. 2a가 마이너스 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 나오죠. 이제 바로 미분해 보자. x를 상수다 하고 양변을 바로 미분해주면 f'x 더하기 y는 요거는 미분하면 날라갈 거고 f'y에 빼기 x. x는 숫자니까 y에 대한 1차식을 미분했다 이거. 자, f'0이 있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내주네. 0 집어넣으면 f'x가 되고 요게 3-x. 그래서 이제 도함수가 바로 나와버리지. 그럼 f'2a니까 f'2a는 여기 x의 2a 넣은 거잖아. 3 마이너스 넣었더니 그게 7이야. 요식이 요식이야. 이렇게 엄청 간단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 방법을 꼭 기억해야 돼. 요 방법을 꼭 기억해가지고 그냥 서술형 아니면 이렇게 풀 필요 없다 그지? 이렇게 풀면 바로 이렇게 풀고 서술형일 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해놔. 자, 68번. fx 플러스 y는 2fx fy. 근데 f'0이 3이라는 조건을 줘야 돼. f'0은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의 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요식 항상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h가 0으로 갈 때 h분호 2f0 fh 이렇게 돼. 이렇게. 거기서 f0 이렇게. 자, 요게 극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 극한이 3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거의 극한이 3이다. 요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f2분의 f'2를 구하라 했네. f2분의 f'. 자, 그럼 f'2가 뭔지 보자. f'2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빼기 f2. 자, f의 2 플러스 h는
E, F, E, F, H. 빼기, F, E, 이렇게 돼. E, F, E, F, H, 빼기, F, E. 여기서 F0은 상수죠. 다시 정리하자. F0은 상수니까 F0은 묶어놓자. 그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FH 빼기 1 이렇게 돼. 요거의 극한이 3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결국 F0분의 3이다 이 말이지. 요식의 극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F1을 묶어봐. F1을 묶어내버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FH 빼기 1 이렇게 돼. 자, 요 식에 대한 극한이 지금 F0분의 3이다 이 말이야. F0분의 3이야. 그 앞에 F2가 더 곱해져 있네 이렇게. F2가 더 곱해져 있네. 자, 지금 찾는 거는 F2, 자, 요게 F'이지. 요게 F'이고 F2분의 F'이니까 요걸, 요거 식을 F2를 나눠주니까 요렇게 되네 이렇게. F0분의 3. 요게 답이. F0분의 3. 자, 이때 F0을 언제 찾냐면, 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식, 오늘 지금 여기 세 번째 문제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식은 요 식에든 항상 x, y에 둘 다 00을 집어넣으면 00을 항상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0을 집어넣어버리면 F0이. 그게 2F0, F0. 근데 fx는 양수이기 때문에 f0도 양수겠지. 0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약분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럼 이건 1이 됩니다. 그래서 f0은 2분의 1. 이게 2분의 1.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6이 됐다. 됐죠. 조금 모양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고 하는 방법은. 자, 역시 바로 미분해 버리자. f'x 더하기 y는 요거는 그냥 요까지는 숫자예요. 숫자. 자, efx f'y 이렇게. 자, f'이 0이 있기 때문에 0 집어넣어야 되겠네. 자, 0 집어넣으면 f'x가 되고 요게 0 집어넣으면 3이니까 요거는 6 fx 이렇게. 자, f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럼 fx분의 f'x가 되고 그거 6이야. x가 무슨 값이든 간에 6이야. 그럼 요때도 역시 x가 2일 때지. 2일 때니까 그 값은 6이 된다. 이제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는 그래프에서 보면 x가 이렇게 있고 fx식이 이렇게 y equal x가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자, ab는 0보다 큰 쪽에서 b가 더 큰 수다 그 말이네. 이 순서대로 이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f'a f'a 하는 거는 x좌표가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라고, 요거 기울기. f'b는 요거 기울기. 자, 어느 기울기가 더 크노? a에서 기울기가 더 크지? 거꾸로 돼있지, 이거는. a에서의 기울기가 더 큰데, 요거는 f'a가 더 작다 돼있지. 또 틀렸고. 요걸 잘 봐야 돼, 요거를. 이건 이대로 보면 못 봐. 이게 의미를 갖도록 식을 고쳐줘요. 의미를 갖도록 식을 고친다는 말은 양면을 b-a로 나눌 거야. 그럼 b-a분의 fb-fa. 우변은 1이 됩니다. 근데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a는 양수지.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요렇게 고치고 나면 좌변이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입니다. 좌변이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입니다. 평균 변화를 본다.
x좌표가 a인점과 x좌표가 b인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요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1보다 작나, 그렇지? 그 기울기가 1보다 작나 하는 거는 1이 어디냐면, 요 직선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랑 비교하면 요 기울기가 작은 거 맞지? 자,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로 고쳐질 수가 있어야 돼요. 평균 변화율로. 평균 변화율로 고칠 수가 있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평균 변화율 생각해요. 이거 a분의 fa, a분의 fa 하는 거는 요 길이가 a고 fa는 요 길이를 말해. 바로 요 기울기를 나타내. a분의 fa, a분의 fa, b분의 fb는 바로 요 기울기를 나타내. 그럼 파란 기울기가 빨간 기울기보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크겠지. a에서의 기울기가 더 커야 돼. 반대로 되면 작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옳다. 장난 아닌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가장 큰 값은 f'-2 하는 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야. 뭐 대충 0이겠네. 이렇게 변하는 거죠. f'형 여기서의 기울기야. 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홈수겠다. f'는 여기서의 기울기야. 아, 이것도 일단 홈수네. 뭐 양수가 하나 있으면 홈수 뭐 값을 필요 없겠지. f'4는 요때 기울기고 f'5는 요때 기울기야. 둘 다 양수니까 홈수는 이제 필요 없고 4일 때의 기울기보다는 5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겠지. 아, 그래서 요 값이 갑니다. 가장 큰 값을 찾을 거야. 이거 머리 빗질하고 버릇을 버려. 어? 아, 나는 남학생이 저래 머리 빗질하고 처음 받아. 빈 넣어. 가방 넣어. 이렇게 보이다는 거. 버릇이야, 버릇. 아, 희한한 버릇도 없어. 자, 271. f'a랑 f'b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가 더 크겠지. 맞네. b-a분의 fb-fa는 평균 변화율.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X좌표가 A인점과 X좌표가 B인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를 해요. 근데 F'B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여기서. 빨간 게 더 크겠네.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네. 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거 잘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 자, 디귿은 뭘 묻느냐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한 건지 그거 묻는 거예요. 디귿은 이거 식을 잘 기억해야 돼, 모양을. 아래로 볼록한 시기가 위로 볼록한 시기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먼저 요 식은 아래로 볼록한 시기니까 여기서 볼게. A, B가 주어지면 2분의 A 더하기 B 하는 거는 A고 요게 B잖아. 바로 요 값을 나타내요. 2분의 a 더하기 b 하는 건 a와 b의 평균이니까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의 함수 값이니까 요 y 값을 묻는 거예요. 근데 우변은 뭐냐면 fa와 fb를 더해서 1을 나누기 때문에 요거 y 값이랑 요 y 값의 평균이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y 값의 평균이니까 요 빨간 것은. 자, 이 값은 이게 더 크지. 아래로 볼로 갈 때는 어디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해도. 요 값이 요 값보다는 더 크지는. 요거는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오목 볼로, 그거를 우리는 요철이라고 해요. 요철. 그래서 요철을 묻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 외울 필요는 없다, 그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이런 걸 외우지 말고,
요런 식을 보면 아,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거를 묻는 거다.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 내가 해봤을 적에 해석이 요렇게 되면 아 이제 앞으로 요거 나오네.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알아보면 뭐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요것도 참이다. 됐죠. 이거 잘 이해를 했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묻는 거 말이야. 엑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다. 1에서 미분 가능성부터 있는 거지. 1에서 미분 가능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다음 함수는 다 미분 가능이랬다. 다음 함수는. 그래서 이거는 세미 알아보지 않는다. 어, 다 미분 가능. 요거는 0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에요. 왜냐면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랬지.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대우.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연속이 아닌 데서는 미분 가능성 알아볼 필요가 없어. 0에서 불연속이죠. 0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에요. 요거 해볼게. 요것도 같이 해봅시다. 요거 두 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보자. 어디서? 1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말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말은, f'1의 값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시오. f'1의 값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f'1의 존재하면 1에서 미분 가능. 없으면 1에서 미분 불가능. 자, f'1은 어떻게 찾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어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돼.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근데 요 fx 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x, x-1의 절대값이 되어있던데 근데 x가 1 플러스 h는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로 가는 거지. 1로. 그러니까 정확한 1이면 이건 그냥 0이 있겠다. 정확한 1이 아니고 1 근처로 가는 거야. 그럼 0은 아니겠지. h가 0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f1 플러스 h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f1 플러스 h는 1 플러스 h인데 h가 0 플러스이기 때문에 1보다 크지.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게 양수가 되는 거 이해 잘 해줘야 돼. 요거는 양수잖아. 1 플러스 h. 양수, 양수니까 이 식은 양수이기 때문에 f1 플러스 h는 여기다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x는 1 플러스 h가 되고 여기다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그게 h가 됩니다. 그러면서 양수니까 절대값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f1. 자, f는 여기 1 집어넣어봐. 함수값은 0이거든요. 그래서 h 이렇게 됩니다. 이제 h가 약분되면서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1이 됩니다. 그런데 리미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자, 분모는 h가 되고 1 플러스 h를 찾아야 되는데 1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h가 되지만 h가 0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음수에. 그럼 1일 때는 정확하게 0이지만 요거 조금 작아졌지. 그럼 요 부분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1 플러스 h는 1이니까 그대로 양수입니다. 양수 음수가 곱해지면서 요 상황에서는 뭐 이 부분이 음수라는 말이지. 음수니까 일단 마이너스 1 플러스 h에 그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0은 0이니까 F1은 0이니까 0입니다. 이제 이거 약분되고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때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자, 좌우 극한이 다르지. 그래서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가 같아야지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성도 우리 연습 많이 했지. 자, 디귿을 너가 천천해서 한번 찾아봐. 디귿. 자, 디귿도 1에서 미분 가능하라 물었기 때문에 f'1이 극한이 존재하나? 이거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나? 이거 물은 거예요.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아까 전에는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알아본 거는 뭐 때문에 알아본 거야? 이 절대값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H가 0 플러스 일 때랑 0 마이너스 일 때는 그게 달라졌잖아.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한 거고. 지금은 1 플러스 H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1 플러스 H분 1 빼기 F1은 1. 이렇게. 근데 이거에 대한 0으로 가는 극한만 잡아주는 거야.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 0분의 0. 현재는 0분의 0. 그래서 분모 분자에 지금은 1 플러스 H를 곱할 거야. 그럼 분모는 H에 요 1 플러스 H 이렇게 되고, 자, 분자 부분은 요거는 1이 되고, 요쪽 부분이 1 플러스 H 이렇게 되고, 요거 정리하면 요게 마이너스 H지. 요, 요렇게 약분이 되면 요게 분자는 마이너스 1만 나와.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2분 가능이 되고. 자, 그럼 X분의 1 우리 그래프 한번 볼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 알지? 1,1 되는 요 지점이 X가 1이 되는 지점. 그럼 여기서 접선을 껐을 적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 그게 마이너스 1이다. 2분 계속 뜻이 그거야. 2분 계속 뜻은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거를 우리가 2분 계속이다. 자,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칠게. 자, 이제 샘이 fx를 따로 줄게. fx를 루트 x다 이렇게 줄게. 그러면 f'1이 존재하나 그거를 정의를 따라서 그대로 풀어봐. 자, f'1은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번호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자, h를 0으로 갈 적에 h번호 루트 1 플러스 h 빼기 루트 1. 현재 0분의 0입니다. 0분의 0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 자, 유리화를 하면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 h만 나옵니다. 자, 분모는 원래 h가 있었는데 루트 1 플러스 h에 플러스 1이 돼. 이제 h가 약분이 되면서 분자는 1이 되고 h가 0으로 가면 2분의 1이다. 자, y 이꼴 루트 x가 이렇게 있지. 루트 x가 이렇게 있잖아. 자, x가 1,1 되는 요 지점이지. 여기서 이렇게 접속되면 기울기가 얼마고, 그게 2분의 1이다. 자, 73번. x 이꼴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자, 먼저 연속성은 어떻게 알아봐라. 연속성. 연속성은 함수 값이 극한하고 같나를 묻는 거고, 미분 가능성은 f'1이 존재하나 안 하나 그거 알아보는 거야. 그럼 연속성은 1일 때 우선 함수값은 0이지. 자, x가 1로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요거는 3이 되고 요거는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두 개를 곱하면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극한하고 같다. 그래서 연속인 건 알겠지. 만약에 이게 연속성,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성 조사할 필요도 없지. 미분 불가능.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돼. 그래서 f'1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시오 이 말이 되겠지.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절대값 있는 f'1은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요거를 알아보는데 1 플러스 h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h가 되네. 그치? 근데 그 h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역시 또 다르게 풀어져요. 요 부분이. 그래서 리미터 h를 0 플러스로 갈 때는 h분호 f의 1 플러스 h는 요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요게 1 플러스 h인데 h가 0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풀어지겠지. 그래서 x 자리에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1 플러스 h면 3 플러스 h가 돼. 그 다음 요거는 그대로 h예요. 자, 빼기 f1은 0. 이제 h가 이렇게 약분되고 x가 0으로 가게 되면 요거는 3이 됩니다. 근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때는, 자, 요 부분은 똑같아. h가 1 플러스 h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대로 3 플러스 h가 돼. 요 부분이 1 플러스 h를 집어넣게 되면 h인데 h가 요런 수준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그리고 뒤에는 f1은, 1은 그대로 0. 이제 요렇게 약분이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돼.
그 두 개가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 절대값 들어가면 다 저렇게 안 되나? 그게 아니야. 절대값 들어가도 미분 가능한 게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봐요. x 이꼴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 연속이지만 이건 y 이꼴로 이건 연속이지. 그리고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뭔데? 바로 0인 거 알잖아, 그지?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절대값 x라는 거 알겠지? 절대값 x.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럼 0에서 미분 절대 안 되겠네. 왜 안 돼? 0하고 바로 오른쪽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는 1이고 0하고 바로 왼쪽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이렇게 뾰족 뾰족 해버리면 무조건 미분 안 돼. 미분이 되려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y 이 x제곱 이 변하는 것이 부드럽게 이렇게 변해야 돼. 이 곡선 자체가 가다가 이렇게 세뿐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미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연속이라면 미분 안 되는 거예요. 불연속이니까 미분 안 돼. 이런 건 다 미분 안 돼. 요거는 미분 안 된다라는 거 알겠지, 0에서. 이거는 미분 안 돼, 이거. 왜? 0에서 불연속이니까. 0에서 불연속은 무조건, 불연속은 미분 가능 조사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절대값 제곱은 그냥 x제곱하고 같지. 요거는 미분 가능해. x제곱은 요렇게 변합니다.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찾기 때문에 이건 아예 답에서 재우지. 연속이 아니니까.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는 지금 요거네. 요것만 더 알아보면 되네. 이제. 요건 이제 미분 가능한 거. 절대값이 있는데요. 그래도 미분 가능해. 자, f'0이 존재하나 안 하나? 이거 2번 가지고 빨리 해봐. 자, 요게 이제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인데요. 우선 요 식을 한번 풀어볼게. 자, 풀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건 x제곱이지.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래프 그려보면. 0보다 클 때는 요렇게 생겼죠. 0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이제 미분을 조금 해서 미분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오른쪽에서 봐. 오른쪽에서 0에서 접선 기울기는 뭐가 될 것 같나? 자 그냥 x제곱 생각해봐. 0에서 여기 접선 거면 기울기가 0이라는 거 알겠지? 우미분계수는 0이야. 좌미분계수도 0이고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거는 요거의 우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를 찾고 요식의 좌미분 계수가 0이라는 걸 찾아서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f'0이지. h분호 f의 0 플러스 h 빼기 f0. 요식의 극한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0 플러스 h, 즉 fh, h 여기 집어넣는데 h가 0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요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리미터 h가 0으로 플러스로 갈 때 요때는 0 플러스 h는 fh란 말이지 h, h에서 h제곱이 되고 f0은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약분하면 h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그대로 0이 됩니다. 근데 리미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요때는 fh인데 h가 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수인 상태죠.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h 약분되는데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이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0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 아니고 미분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줘야 돼. 이제 미분 가능성 조사하는 거는 연습 많이 했지. 많이 때문에 이제 오늘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돼. 연속인데 미분 안 되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기억을 해봐. X가 0보다 클 때는 Y 꼴 X고, 0보다 작을 때는 Y 꼴 마이너스 X고,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뾰족. 즉, 요거는 바로 절대값 X를 나타내는 식이지. 뾰족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미분 계수는 요렇게 연결된 기울기니까 음수. 마이너스. 좌미분 계수는 요렇게 연결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안 돼. 자, fx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2차식. 요런 2차식 요것도 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렇게 하면 이건 x가 0보다 요렇게 됐겠죠. 그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서 이건 x가 요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이 fx식입니다. 이제 미분 가능성 조사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 서술형이 아닌 상태로 이제 식을 볼 때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f'x는 2x-3이 되고 2x+3이 되잖아.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먼저 0에서 연속인가 보자. 0 집어넣으면 연속이네. 자, 0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이거는 3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고 좌우에서 미분계수와 부가 서로 반대가 되거든요.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죠. 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바로 보느냐. f'x를 구해보는 거야. 2x 플러스 2. 이건 2가 됩니다. x가 0에서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 0 집어넣으면 2고, 요거 0 집어넣으면 2니까 좌우 미분 계수가 같지. 그러면 요거는 미분. 어? 아니, 미분 가능이라 했잖아. 미분 가능은 아직 않는 거 찾아. 답은 그렇게. 니 약간 바보 같아. 아니, 미분 가능이라 했지. 이거 답이라 했잖아. 미분 가능이라 했지. 자. 미분, 저, 불연속인 거, 불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불연속에서는 다 미분 가능하지 않고, 뾰족도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제. 자,